우선 제가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에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. 폐, 간다 깨끗하다는 거예요. 예. 나이에 따른 연기 불편한 거 전혀 없습니다. 예, 그리고 저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예,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힘든 게 없고 사실 액션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액션도 기존에 이렇게 뭐 주먹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고 이런 것보다 이 레슬링, 프로 레슬링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간 좀 화려한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좀 신기할 정도로 예, 많이 나오는데 핑계 아닌 핑계지만 사실 저는 제가 직접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 편인데 제가 뭐 촬영을 하다가 이 무릎 쪽에 예, 부상을 좀 입고 예, 연골이 찢어지는 예,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복면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몸 동작 행동보다는 저는 눈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 복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정, 눈빛 예, 그런 거에 치중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연기하는 데는 예,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이제 한창이죠. 별로 이 제가 숫자에 대해서 약간 둔감 좀 둔한 편이어서 그런지 나는 나이가 이 정도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안 하고 사는 편이어서 그런지 철이 좀안 드는 편인 것 같긴 해요. 좀 그냥 마음이 아직은 좀 스스로 어리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예. 목표는 굉장히 좀, 예. 공백이라고 하면은 한 1년 정도인 것 같아요. 제가 드라마로는 한 3년 만에 컴백을 한것 같고 그 전에 영화를 예, 재작년에 이제 개봉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공백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충전할 수 있는 예,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. 그 전에 좀 부상을 좀 많이 당해서 예, 조금 스스로한테는 정말 꼭 필요했던 예,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딱 KBS 굿닥터 때였습니다. 원형 탈모. 진짜 끔찍했습니다. 물론 그 정도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, 예. 사실 지금, 드라마 이제 촬영을 저희가 한 3회, 4회, 이제 5회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뭔가 압박이라든지, 부담, 그런 게 없습니다. 이상하게. 예.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첫 방을 이제 이틀 남겨놓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기대만 되고 있습니다. 예. 기대가 되고, 그리고 분명히 그 기대에 따른 결과가 또 따라오지 않을까 예. 하는 자신감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원형 탈모 스트레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즐겁게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자신 있습니다.